어저께 믿었던 나의 믿음, 어저께 드렸던 헌신, 이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오늘,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래의 나의 삶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오셔서 어렵고 힘들고 만약 저의 삶의 어려운 부분에서 정말 디프레션이라든지 삶 속에서 힘든 것, 주여 더 이상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성령님 임재하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2017년 새해가 온 것 같이 우리 삶에 다시 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영국에서 참 영국은요 이제 다음 내일 모레 다시 들어가지만 추워요. 비도 오고 또 옥스퍼드는 3시 45분에 해가 집니다. 그러니까 3시 45분에 해가 지는 건 무슨 얘기냐면 도서관에서 5시에 버스를 타고 이제 오는데요. 차도 없으니까. 우중충하고 춥고 새까맣고. 그러면 이제 도착해서 마지막 정착역에 도착해서 걸어 들어가야 돼요. 옥스퍼드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옥스퍼드에서 떨어진 지역입니다. 제가 이제 그 바튼이라는 지역인데 제가 바튼에 산다 그러면 옥스퍼드 모든 시민이 막 와, 왜 거기 사냐고 그 굉장히 무서운 데인데 그 마약쟁이들이 있고 뭐 이런 데인데 왜 거기서 사냐고 그래서 싸니까 산다. 왜? 어떨래? 여기서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제가 그래도 예수 되게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디프레션에 걸려가지고 이게 뭡니까 공부한다고 폼도 안 나고 그리고 2009년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했는데 자꾸 마귀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넌 참 못났다. 너는 뭘 이렇게 한다고, 뭘 대단하다고, 박사학위 또 뭐 한다고, 왜 이렇게 고생하고 막 네가 가서 복음을 외쳐야지, 부흥해야지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부터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고생하고 지금까지 논문을 못 썼나. 근데 저는 이제 그 일기장에다 또 이제 제가 캘린더에다가 아주 자세히 적어 놓습니다. 집회한 거 뭐 이런. 그 제가 컴퓨터를 딱 켜가지고 2009년도부터 그 찬양을 드리기까지에 그 딱 재봤더니요. 이야, 엄청나게. 내가 왜 박사학위를 못 썼느냐. 그 2009년도부터 2015년 그때 가을까지 33 나라에서 부흥 집회를 550번 했더라고요. 당연히 못하죠, 공부를. 책을 8권 썼더라고요, 그 사이에. 예.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작년까지 책 8권 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드바이 타고 일주해서 돈 모아가지고요, 그 캄보디아 목사 자녀 36명 대학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고아들하고, 캄보디아인 고아들하고 같이 살면서 해서 18명 대학을 보냈더라고요. 예.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마귀 새끼는 와가지고 왜 자꾸 나보러 디프레스다라 그러고 못했다 그러고 너 뭐냐 그러고 속지 말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최선을 위해, 주를 위해. 할렐루야. 나의 최선을 주를 위해 살려면은요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면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하면 안 돼요. 뭐 그게 큰 사람 뭐 하는 사람 자꾸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죠. 첫째 뭐예요? 비겁해집니다. 왜? 나보다 잘난 놈 꼭 있습니다. 그죠? 둘째, 교만해집니다. 왜? 나보다 못난 놈 또 꼭 있거든요. 야, 인생은요, 살다 보니까, 야, 나보다 잘난 놈 있더라고요. 열받아요. 아, 제가 얼마나 공부하면서 했으면 이 머리 다 빠진 거 보세요, 머리 다 빠진 거. 제가 6.1생 소띠인데요. 저랑 동갑인데 머리가 아주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열받아요. 근데요. 내 동창이 한국에 있는데 얘를 가서 만났는데 얘가 또 이렇게 할아버지가 됐어. 아, 또 내가 교만해지는 거야. 저놈에 비하면 또 내가 완전히 이건 또 청춘인 거야. 그러니까 이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이게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럼 비겁해졌다가 교만했다가 비겁해졌다가 교만했다가 인생이 말이죠. 괴로운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만든 이 모양 이 모습대로. 할렐루야. 내가 나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네가 뭐야. 내가 나는 행복해. 오늘 저 강 목사님 오피스에 갔다가 제가 시집을 하나 발견했어요. 시작 그리고 끝. 좋은 시집입니다. 거기 어리석음이라는 시를 하나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어리석음. 당신은 보셨나요? 나의 자아, 그 못난 놈이 완전히 소멸되던 날. 그 순간 나는 없어진다 절망하며 사라진다 착각하며 마지막 힘다해 당신께 주먹 휘두르던 날. 나의 삶, 불과 같이 타버린다며 괴로워하던 날. 마지막 불길이 나를 삼킬 때 물가에 비춰진 나의 모습. 아, 나는 등불이었던 것을. 당신은 신실했던 것을. 벌떡 일어나 그것이 꿈이었던 것을 천만 번 당신께 감사드리던 날. 당신은 보셨나요? 등불의 어리석음을. 하, 좋은 시입니다. 이거 제가 쓴 시집이거든요. 시작 그리고 끝. 여러분, 등불은 왜 존재합니까? 불타라고. 나의 몸을 불살라서 밝히라고. 근데 맨날 불평이, 왜 나를 이렇게 맨날 불살르니? 왜 나를 이렇게 뜨겁습니까? How come I'm always on fire, God? 너는 촛불이잖아. 근데 왜 나는 불이 맨날 불탑니까? 너는 촛불이야. 근데 왜 불탑니까? 넌 촛불이라니까. 하늘에서 다른 놈처럼 좀 시원하게 살고 싶어요. 너는 촛불이라니까. 너의 존재는 불타는 거야. 그리고 없어지는 거야. 왜 다른 다 맨날 해도 남는 게 없습니까? 그게 불평이거든요. 저는 남는 게 없어요. 성교 동원가로 53나라를 다니면서 뭐 솔직히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목사 자녀 36명 대학 보냈다니까 알지? 아무도 몰라줘요.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고아들이랑 아무리 살고 걔네들 해서 다 대학 보내고 18명 대학 보냈거든요. 고아랑 살면서. 아무도 못 알아줘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 왜 나는 맨날 소비되는 삶, 없어지는 삶 삽니까 주님? 아무 좀 남겨야죠 뭘 주님? 너는 촛불이잖아. 넌 없어지는 거야. 넌 불타는 거야. 그 촛불이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저 형광등하고? 안 되거든요. 형광등은 형광등으로 살 일이 있고 촛불은 촛불로의 사명과 콜링이 있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늦은 밤 라스베가스 밤에 왜 오셨습니까? 여기? 아, 분위기 잡히네요. 늦은 밤 라스베가스에 왜 오셨습니까? 분위기 있잖아요. 왜 오셨냐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사시냐 말이에요. 그것이 나는 정말 최선의 삶, 비교하지 않고. 이민 온 사람들을 주로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요. 왕년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왕년에 이민이란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민은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이민 안 합니다. 이민 왔다는 건 벌써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우리 다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예. 저는 44년 전부터 이상한 사람이었고 이민 왔으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했어요. 저는요. 그 이민자의 참 프라이드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이상한 사람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멀쩡하게 있는 아브라함을 이민자를 만드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게 뭐예요? 이민입니다. 이민. 그 다음부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쓰임 받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왜? 그는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 임재함 붙잡고 쫓아다녔구나. 그것이 인생입니다. 자꾸 왕년 얘기하지 말란 말. 자꾸 비교해요. 나의 과거를 비교하고 너의 뭐 아니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자꾸 비교한단 말이에요. 남편 비교. 남편을 왜 비교합니까? 예? 저의 아내가요 참 명언을 했어요. 제가 33년 같이 살았는데 이 여자랑. 예.
아, 저도 부흥회 다니고요. 뭐 한가닥 합니다. 그러니까 막 한국에 와서 부흥회 하면요. 막 권사님도 그렇고 막 여자 집사님 저 좋대요. 그래서 내가 야, 여보. 내가 말이지 다니면서 집회하니까 여자들이 좋대 했더니 아이고, 살아보라 그래. 이놈이 저놈이 다 똑같지. 야, 그거 명언입니다. 그놈이 저놈이지 뭐. 살아보니까. 제가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 여자가 아주 통했네. 다 그게가 50번아 100번아다. 그놈이나 저놈이나. 왜 자꾸 남편 비교하냔 말이에요. 네? 남편 비교해서 뭐가 좋아요? 남편 기죽고. 아, 잘나간 남편, 돈 많이 버는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53개국 다니고 미국에서도 지금 거의 40주를 다니면서 거의 25만 명의 이민자들 만났는데 보니까요, 와,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왜? 어디 이민교회를 갔더니요, 거기는 막 정말 막 억만장자가 있는데요. 아, 그런 사람 꼭 건강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건강은요, 돌을 씹어 먹어도 삼키는데 또 그 사람 돈이 없어. 아, 건강도 있고 돈도 있는데 그 사람 보면요, 애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 하여간에 할렐루야, 넌 또 너무 좋아요. 그거 다 갖췄으면 어떻게 해요? 다 가졌으면 왜 교회 나오겠어요? 어두운 밤, 라스베가스 밤에. 뭔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있으니까 나왔잖아요, 여러분도. 할렐루야!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네. 비교하지 마세요. 비겁해지거나 교만 떨거든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모습, 비춰진 모습, 아, 내가 촛불이었구나. 나는 불살라 없어지는 거였구나. 없어진다고 하나님 앞에 요구. 나는 내가 하나님의 받은 사명 제대로 하면 저는 완전히 없어져야 녹아서. 없어져야 돼. 그게 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과연 애들도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뭐 남의 집 애들 비교하고 또 옆... 아, 자기 난 새끼들을 또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갈라가면서. 아, 왜 그러십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도 가서 목사님 딸 애들 봤는데 와, 셋째랑 넷째 봤는데 너무 귀여워요. 넷째는 역시 막내답게 막 모두 통통하게 완전히 그냥 막 와, 제가 목사님 말씀 막 꼬꼬해고 막 저는 애들 이렇게 물어주는 걸 좋아해요. 볼따기를 묻는 게 제가 목회할 때는 그냥 온 교인 애들 볼따기를 다 물어가지고요. 애들이 다 도망가요. 저만 보면 너무 귀여워요. 애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씩 만들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비교하면 그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애들에 비교하는 거,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너는 뭐, 너는 그 왜 그렇게 비교하냐면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비교해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대 때. 예. 저주가, 그게 저주예요. 예. 애는요, 그 모습 하나, 그 모습으로 그냥 사랑하면 돼. 얘가요,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다른 애보다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애가 셋이 있어요. 그래서 셋을 키우고, 그 중간에 또 애들 둘을 데려다가 몇 년 키웠어요. 다섯을 키우는데요. 제가, 첫째 애는요, 얘는 뭐 혼자서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너 언제 배웠냐? 그랬더니 몰라. 두 살인가 세 살 책을 읽고 있어요. 네. 둘째 놈은요. 아, 이놈은 또 왜 이렇게 늦는지. 이건 완전히 거북이에요. 네. 공부도 거북이고. 뭐. 셋째는 완전히 자유분방한. 얘는 전혀 상관없어요. 네. 공부와 상관없고 뭐 전혀. 네. 그래서 내가 의아했어요. 얘는 왜 이렇게. 네. 우리는 그 애가 셋, 지금 막내가 지금 26입니다. 첫째가 32 되고 30 막내가 26인데 이 막내가 이 초등학교 때 그냥 F를 쫙 깔아오는 거예요. 그냥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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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 첫째는 그냥 B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A를 쫙 깔아오고. 근데 만약 우리가 우리 애들을 인격을, 그의 삶을, 그의 사명을 학교 점수로 매겼다면 얘네들은 우리 막내는 좌절하죠. 비관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A로 작 깔고 하, 공부 잘했다 그러고
막내는 F 가니까 공 못한다. 그러면 안 된다며. 우리는 애들 지금 다 셋 대학 다 나오고 대학원 가고 우리 둘째 녀석은 시카고 오큐페이션 테라피 스쿨 나고 첫째는 지금 USC 디렉터 스쿨 나오고 뭐 1500명 어플라이했는데 15명 뽑았다는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내는 또 저 사인 랭귀지 하고 공부하고 있고 대학원 다니고 대학 다니고 다. 근데 우리 애들 셋을요 단 한 번도 GPA 우리 애들을 세 명 GPA가 뭔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로 우린 몰라요. 왜냐하면 안 보기로 했거든요. 애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We'll never see your GPA. 그리고 걔네들 SAT 스코어 뭔지 몰라요. 우리 안 보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SAT 보는 것도 상관 안 하기로 했어요. 대학 가고 싶으면 봐. 그 지네들이 다 자기 돈으로 대학 SAT 봐서 대학 갔어요. 첫째 애가요 대학 가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둘 모아놓고 엄마 아빠 믿다가 아무데도 못 갈 자식들아. 네가 알아서 해. 지 돈 내서 SAT에서 다 대학. 우리 막내가요 초등학교 갔는데 하루는 집에 와가지고 가방을 던지고 막 대성 통곡을 하듯 땅바닥을 치면서 우리 와이프가 놀라가지고 초등학생이 때 아,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 마미 I must be a dummy. 자기는 아무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뭐 수학 뭐 곱하기 뭐 나누기 하는데 아무리 해도 I just don't get it. I must be a dummy. 막 통곡을 하더래요. 어린 게. 아, 우리 아내가 막 아껴 안고 무슨 소리야, 베리야. 너는 뭐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게. 얘는요, 노래만 나오면 모든 것을 그냥 이 율동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예요. 율동의 대가가 되는데. 수학 좀 모른다고. 애가 막 이렇게 막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데리고 카운슬링을 갔더니 얘가 learning disability가 있는데 어떤 disability가 있냐면 이 브레인이 보통 애들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페리가 A 그러면 A, B, B 딱 10초 뒤에 이거 뭐야? 몰라. 아니 아직 아빠가 A라 그랬잖아. 근데 이 브레인이 뭐라 하면 그건 A for you. 근데 내가 Why does it have to be A for me? 이 반항을 한다는 거예요. 두뇌가. 그래서 얘는 보통 애들처럼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A, B, C 뭐 몸으로 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딸애가 6학년 되고 이제 7학년 올라가 6학년 될 때 그냥 애들 재우고 이렇게 나가다가 딱 침대 옆에 자기 그레이드를 붙여놨더라. 왜? 우리 집은 절대로 안 보거든요. 우린 그것으로 애들을 저지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뭐 A를 받거나 B를 받거나 하시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내가 침대 옆에 자기 그레이드 카드를 딱 봐서 이렇게 봤더니 스트레이트 A를 받았더라. 고마웠어요. 그리고 저 애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엄마 아빠 고마워. 점수로 나를 매기지 않아서 비교해 주지 않아서 언니랑 공부 잘하는 언니랑 비교하지 않아서 우리는 자꾸 비교해요. 내 스스로가 자꾸 더 잘나고 우리는 자꾸 최고가 되려고 최선 인생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최고가 되려고 그런다고. 최고가 되려고 그러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죠. 어느 놈이 넘버원이야? 내가 그 놈을 깨고 내가 넘버원이 돼야 되니까. 왜 자꾸 넘버원 하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옹리원이란 말이에요. 옹리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옹리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헬라어로 사랑이요. 옹리원으로 써 있어요. 사랑이라는 헬라어는 여러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이 있고 너만을 사랑한다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너만을 사랑한다 쓰신 거예요. 인류가 다 죽고 당신만 살아있어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그 베스트원이 되려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베스트는 하나밖에 없잖아. 옹리는 나밖에 아닌 거예요. 옹리원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삼이요 남편도 애들도 비교하지 마시고 직업도 비교하지 마. 아유 직업 왜 비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네. 여러분이 하시는 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고 애들 키우시고 할렐루야. 또 여기는요 또 이민교회에서는 이민사회에서는 또 교회도 비교해. 아 세상에 비교할 게 없어. 또 교회까지 비교해. 왜 비교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어느 교회가 어떠니 뭐 우리 교회가 완전히 뭐 한 세상에. 저는 정말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고 막
자유함을 얻고.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요 그런 친구를 만났어요. 놀랍습니다. 젊은 커플이었어요. 몇 년 전에 만났는데 하, 이름도 참 좋아요. 속찬이야, 속찬. 꽉 찼어요 얘는. 속이 차가지고. 이름이 속찬인데 와이프가 리나트인데 우리 제가 하는 그 리서치 센터에 그 미팅룸에 와가지고 아, 젊은 커플인데 영어도 잘해요. 근데 간증을 하는데 어느 다른 선교사 소개로 만났는데 뭘 어떻게 도와줄까 했더니 그냥 저 영 커플인데 지금 회사가 망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좀 컨설팅하고 좀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 캄보디아 저희 센터에 그에서 이제 미팅룸에서 커플을 만났어요. 아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이 커플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는 미국 단체 NGO에서 둘 다 일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잘 나가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너 다 때려치고 크리스찬 매거진을 해라. 자기는 크리스찬 매거진 어떻게 하는지 모른대. 근데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요 이 와 이 친구들이요 집 팔아버리고 차 팔고 그 돈을 딱 투자해서 크리스찬 매거진을 시작했어요. 근데 네 번인가 다섯 번 만들고 쫄딱 망했어요. 이제 디프레션에 빠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우린 망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갈 길을 모르고 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천 잘 들어. 하나님이 시켰다고 안 망하는 건 아니야. 네, 그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일 수 있어. 그 자체도 기뻐해라. 말은 또 제가 잘합니다. 저는 또 디프레션 빠져가지고 쥐야 하다가 또 말은 또 입은 살아가지고 속찬아 하도 막 제가 또 막 워낙 사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막 비즈니스 플랜 뭐 매거진이라는 이런 거고 또 뭐 인터넷에 가야 되고 회사를 시작해서 뭐 컴퍼니 해가지고 뭐 10년 계획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와 하더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 회사 회장님이 돼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야 무슨 망한 회사 회장이 되냐 내가. 그럼 넌 망한 회사 사장이고 난 망한 회사 회장이냐? 그랬더니 인터내셔널 디렉터가 되주면 안 되겠냐? 그래, 해지, 하지. 그러고는 보니까 이 친구가 그 회사가 아직도 레지스터도 안 돼 있고 불법으로 출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출판을 하려면 회사 이름에 해서 회사 체크를 해서 헌금을 받으면 회사 운영했는데 회사 이름을 레지스터를 못 하는 게 돈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요. 그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캄보디아 들어가는 순간 회사를 시작해서 회사를 시작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 회사 밑에로 들어와. DBA로 Doing Business에서 어카운트 열어주고 그 회사에서 셋업해주고 보드 오브 디렉터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보드 오브 디렉터 만들고 그래서 후원을 이렇게 받고 광고를 이렇게 하고 해서 또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오고 또 나올 때마다 제가 막 몇천 권씩 사가지고 막 목사들한테 뿌리고 해가지고 이 회사가 잘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아내가 2년 전에 여보 내가 그 카운슬링 센터를 해야 될 것 같아. 카운슬링 센터를 하는데 그 라이트타임즈라는 그 매거진이 들어와서 공짜로 쓰면서 막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그 아내가요. 리나트라는 아내가 이 자매가 카운슬링 서티파이드인 카운슬러였던 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카운슬링 센터를 해놓고 디렉터가 필요한데 리나가 와서 하고 우리가 또 하고 남편은 거기서 매거진 지고 리나는 센터를 운영하고 막 되는데 캄보디아가 모든 이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딱 걸었어요. 우리가 하는 회사에 브레이크를 걸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캄보디아가 너무 얼마나 웃기냐. 얼마나 가난한 나라면요. 인터넷, 컴퓨터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택스를 매길 수가 없어요, 회사에. 그렇게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시작해서 수십 년을 했는데 택스를 1년에 1,600불만 내면 돼요. 내가 밑에 임플로이가 250명 되기 전까지는 1,600불은 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도입되고 IRS가 창립되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회사를 그 과거를 다 때리겠다는 거예요. 택스를. 우리한테 막 수만 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되지. 우리는 회사를 해서 우리가 그 뭐 책방도 하고 출판도 하고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근데 문을 닫아도 제가 어디 가서 이제는 붙어가지고 뭘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카운트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속찬이 탁 나타난 거예요. 목사님, 우리 밑에 들어오시죠. 이야, 정말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우리 지금 속찬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바로 성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밑에 들어가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제가 캄보디아 선교 들어갔을 때 You gonna be nameless, faceless. 이름 없고 얼굴 없는 사역.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없어졌어요.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흡수되고 촛불처럼 없어지고. 비교하지 않으면, 하나님 시킨 일만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 속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제발 왕년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나가 있는 현실, 내가 처해 있는 오늘, 올해 정말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바치고 드리고 베풀고, 그러면요 내가 베풀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정말입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백인 선교사님들을 집회 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방지일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 목사, 내가 백인 선교사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물어봤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섬기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구걸해서 밥을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선교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야,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고받은, 돕고 도움을 받고. 제가 속찬이 그렇게, 속산이 그렇게 탁 해서 그 밑에 들어가서 어카운트 열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그리고 속산도 이제는 탁 브라더, 파트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10년 전에 키우던 대학생들이요, 캄보디아에 있는 대학생들, 십몇 년 전에 대학생들이 이제 다 성장해서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 우리 청년부 집회 좀 오세요. 청년부 영아이라는 그룹이 한 30명 되는, 영어 다 잘해요. 캄보디아 친구들인데 영어 다 잘해요. 제가 가면 주로 영어로 하고 와서 말씀 좀 증거해 주세요. 갔습니다. 가가지고 말씀 증거하고, 목사님 오늘 식사하러 가야죠. 그리고 딱 중국집에 갔는데 와 VVIP로 가가지고 음식이 막 10개씩 나오는데, 이야, 걱정되더라고요. 이것도 내가 어떻게 나, 이거 내, 사실 제가 그 전까지는 계속 냈으니까. 딱 그 리더가, 서레이라는 의사가, 목사님 오늘부터는 우리가 냅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 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해야죠 이제부터는. 그리고 그 대학생들 수양회가 있는데 한 2,000불이 모자라서, 야 그거 올해는 못할 것 같아.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10년 전에 제가 그 대학 수양회에서 예수 믿었는데 제가 냅니다. 아무리 2,000불, 우리가 한 3만불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들에게. 2,000불 자기가 내겠다는. 제가 대접을 받고 그 얘기를 간증을 듣다가 그때 막 거기는 이제 막 장마니까 막 비가 막 장대 막 진짜 막 버킷으로 부는 것 같은, 밖에서는 비가 막 오고 저는 위에서 그 바깥을 이렇게 바라보다가요 제가 한없이 울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Isn't Jesus good? 응? 걔네들한테 Isn't Jesus good?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얘네들이 같이 울어요. 같이 울어요. 왜? 10년 전에 정말 수양회 오는 거 5불 내는 거 없어서 못 오던 애들이, 10년 전에 대학부 수양회 5불 내고 오라고 해도 5불이 없어서 못 오는 애들이 이제는 자기의 삶을 걸면서 2,000불짜리 자기가 내겠다 그러고 대접하면서 주고 받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참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아,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전 주님 너무 좋아요. 그 주님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살라고 헌신하라고 이 좋은 교회 보내서 이 좋은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비교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올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사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퍼부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에서 찬양과 기쁨과 영광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평불만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당신께 드리는 오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